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스 개척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그죠? 크로마토그램이다. T하고 T1하고 T2. 이거는 우리가 T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체류 시간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체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W라고 하면, 그죠? 피크, 좌우 변곡점에서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 자,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피크시 좌우 변곡점에서 이 접선의 길이를 우리가 W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자유전자 포착성 성질. 이것은 자유전자를 포착한다라고 하면 전자, 그렇죠? 전자 포획, 그죠? 전자 포획형 검출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전자 포획형 검출기다라고 하면 우리가 ECD가 답이 되는 것이죠. ECD. 그렇죠? FID는 수소 이온화 검출기. 그죠? 이거는 불꽃 강도 검출기. 그죠? TCD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열 전도도형 검출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저온에 대해서, 그죠? 저온에 대하여 연속 사용할 수 있는 거. 가장 저온에 대해서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열 전대 온도계는 구리 콘스탄탄, 그죠? 구리 콘스탄탄을 우리가 기호로 표기할 때 T로 표기를 하고 있다. 그죠? T로 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최적 유량을 측정하는 최적 유량을 측정한다. 그죠? 그러니까 최적이니까 용적식 유량계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절대습도를 가장 바르게 해서 나타낸 것은 절대습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습공기 중에서 건공기 1kg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중량. 그죠? 그래서 건공기 습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건공기 1kg 중에 대한 수증기의 중량.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절대습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상대습도라고 하면, 그죠? 포화 상태의 수증기의 중량분에, 그죠? 현재 온도에서, 그죠? 현재 온도에서 수증기의 중량. 이것을 우리가 상대습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가스 계량기는 실측식과 출력식으로 분류된다. 이 실측식은, 그죠? 실측식은, 직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식. 그 다음에 출력식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간접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간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측식과 출력식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다. 실측식이 아닌 것은, 직접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근식, 회전식, 습식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실측식이 되겠고 이 벤츄리식이다라고 하면 유속을 계산을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차압을 계산을 해서 유속을 구하고 유속을 유량으로 이렇게 환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벤츄리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접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압력 센서인 스트레인 게이지의 응용 원리는 이 스트레인 게이지의 응용 원리는 우리가 저항의 변화, 그죠? 저항의 변화. 이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면, 그죠? 우리가 종이와 같은, 그와 같은 판이 있습니다. 판. 거기에다가 우리가 압력을 우리가 개척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스트레인 게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의 응용 원리는 저항의 변화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반도체식 가스 누출 검지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죠? 안전성이 떨어지지만 수명이 길다.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고 좋다. 그죠? 가연성 가스, 이외의 가스는 검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며 응답 속도가 빠르다. 요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미량의 가스에 대한 출력이 높다. 그죠? 감도 좋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들께서 익혀 두셔야 되겠다. 자, 비례 제어기로서
60도시에서 80도시 사이의 범위로 제어하고자 한다. 목표값이 일정한 값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측정된 온도가 73에서 76도시로 변할 때 여기에서 비례 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비례 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제어하고자 하는 온도 차 그죠? 온도 차 분의 뭡니까? 측정된 온도 차 측정된 온도의 차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어 온도 차가 60에서 80도시니까 80-60분의 측정된 온도 차 76- 그죠? 73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할까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몇 프로가 나오는가? 자, 89분에 보면은 그죠? 89분에 보면 15%가 나온다. 그죠? 15%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